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미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전보다 분명하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 시시각각 변하는 강대국의 힘겨루기를 보더라도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땅에서 들리는 소문, 곧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바벨론이 정말 망하겠느냐? 바벨론에 순응하지 못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전쟁과 반란으로 갈피를 종잡을 수 없는 국제정세 역시 떠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소문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겁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주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현재의 시대 정신과 관습에 적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결국 망할 것이다 하는 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나약해져서 이 소문에 굴복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현상과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권력자들의 겁박과 세상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북쪽에서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멸하는 날, 바벨론에게 억압당하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할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며 바벨론의 멸망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소문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문을 듣지 말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당신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떠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정세만 살피면 바벨론을 떠날 수가 없고 떠나려 해도 때가 늦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바벨론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적 가치관, 바벨론의 힘과 폭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소문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 바벨론의 가치관을 거슬러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소문의 소리가 잦아들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바벨론적 논리를 거스를 힘이 생길 것입니다. 5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51절을 보면 백성은 바벨론의 손에 파괴되고 능욕받을 때의 수치를 기억하며 주저합니다. 돌아가더라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시고 바벨론을 부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새 날을 여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는 격려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멈추지 말고 지난날의 기억에 함몰되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벨론적인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위해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길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의 몸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있다라도 우리의 정신은 바벨론의 가치관에 예속되어서는 안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과 하나님이 여실 새 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로 가득한 나라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릇된 세속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